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선도지구 조건이 최근 공개됐죠. 뭉쳐서 이 규모를 키워야 지구 지정에 유리한데 오히려 쪼개기를 선택한 곳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 4개 아파트가 모여있는 시범단지입니다. 7,700여 세대나 되는 대단지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원래 4개 아파트 단지를 모두 합쳐 통합 재건축을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 2개 단지씩 따로 나누어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세권에 있는 2개 단지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업 이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비역세권형인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4개 단지가 서로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선도지구가 되기 위한 요건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건 주민 동의율입니다. 95%가 동의하면 100점 만점 중 6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00세대 이상 뭉치는 건 10점에 불과합니다. 일단은 선도지구 지정되려면 동의율이 관건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대형 단지로 가는 것보다 나눠서 동의율 빨리 받는 방법이 아닌가 전략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내년에 첫 선도지구 지정이 시작되는데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뭉치는 대신 쪼개기 전략을 선택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